인정을 하건 안 하건 인류 역사는 성경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His story, history라고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지만 결국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경이기에 성경책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지상의 일곱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제 4장에서 하늘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봤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눈을 뜨면 내가 봄에 하는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지침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에 책이라는 단어가 더 다가와서 이 두루마리를 오늘 책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책은 성경책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글 창제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사극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동기를 그저 막연히 백성을 위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확고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이 똘복과 소희라는 두 캐릭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장인 심원을 구하기 위해서 밀지를 보내는데 아버지 태종이 중간에 그 밀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심원을 죽이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는 중에 그 글을 모르는 석삼이라는 인물은 그 밀지를 글자를 모르니까 들고 가가지고 시몬과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석삼의 아들 똘복은 세종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복수하러 궁에 들어갑니다. 소희라는 궁녀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똘복의 아비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스스로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녀는 글을 몰라서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세종이 하고 있는 한글 창제에 헌신을 합니다. 세종은 자신 때문에 누구는 죽고 누군가는 벙어리가 되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따라서 세종은 한글 창제를 통해 똘복으로 대변되는 그 원망으로 가득 찬 백성과의 소통을 이루고자 했고 한편 소위로 대변되는 문맹인 백성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한글 창제에 온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같은 거대한 업적을 다루면서도 남의 일이 아닌 내일 같은 사적인 사건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세종이 나라의 성군이라고 하지 않고 세종도 죄를 깨닫고 아픔을 통해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스토리의 동기 부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의 문학 작품이나 무슨 드라마나 인기가 있을 때는 이 인간의 이 속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참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사람들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죄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해서 백성들이 글을 알게 하고 임금의 뜻대로 바른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라의 문명을 한글 창제로 인해서 무에서 유로 옮겨놓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반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글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땅에서 하늘만큼 달라졌습니다. 글 없이 사는 백성들이 여전히 많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글과 책을 읽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반 책만 읽어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책 중에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간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는 백성도 있고 왕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책의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 여호와의 책, 율법책,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옛 언약과 새 언약, 약속, 성령의 검, 생명의 도,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규례, 선지자들의 길, 구원의 복음, 도, 시, 젖,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이게 모두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을 가르치는 단어들이에요. 예. 저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강조할 만한 부분으로 성경책을 일컬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2절처럼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보십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해도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성경책은 비밀의 책입니다. 예, 굉장히 미스테리한 책이에요. 비밀의 책이에요.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내용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교회와 창조세계의 모든 것 그리고 종말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운명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7은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비밀의 책이라고 할까요? 구원과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만 보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만 성경이 깨달아지기에 성경은 비밀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 했지만 이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에게는 더 이상의 달성 목표가 없어도 될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로마 제국에 비해서 교회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망하고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노예 가족들, 부녀 가족들과 같은 사회에 소수자들이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오랜 고난으로 인해 소망을 줘야 했기 때문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로마를 자주 비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몸과 마음은 자꾸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게 공통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혹은 교묘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로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는 분명 화려하게 문명을 꽃피우고 있지만 그들의 도덕과 윤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으며 음란이 하늘을 찌른다고 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로마를 부러워하냐? 오죽하면 그 로마 처녀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렇게 너희가 무시하는 히브리 처녀들 중에 로마 사람들이 며느리를 보고자 하겠느냐? 사실은 그래서 며느리들이 들어가고 해서 로마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긴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로마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게 재앙으로 찾아와서 이제 망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데 로마가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를 다 알아보게 우리가 성경, 특별히 계시록 다 알아보게 글자로 썼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장님이 되어서 이 성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밀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신비하고 오묘한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예. 또 이 세상에 로마에 속한, 이 세상 세력에 속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같이 지금 손잡고 있어도 못 알아듣는,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의 책은 점점 열리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통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거듭나기 전의 말씀과 거듭난 후의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의 말씀이 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도덕 교과서 같은 잠언을 그냥 읽었죠. 그죠? 예. 뭐 그거는 특별히 고난 당하지 않아도. 시집살이 하면서 예, 너무나 힘드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이 읽는 책은 시편이라고 하니까 또 시편을 또 읽었죠. 예. 그냥 뭐 막 색칠해가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뭉뚱거려서 읽어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거듭났을 때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네네네네 하고 너무나 부모님과 모두를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은 사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하였대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의 모든 전곡을 팍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그후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 때 에스겔 말씀으로 구절구절 찾아오셨고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의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온 말씀이 되어서 예, 그 말씀으로 간증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목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의 말씀인 정말 이 말씀은 남편이 죽은 날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그때 큐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젊은 30대 여자에게 남편이 하루 만에 죽었다면은 그 가장 망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완전 망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예, 멀쩡한 남편이.
근데 그날의 말씀은 천지가 진동할 나를 뚫고 들어온 말씀이었어요.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일은 홍평하다. 이러니 글쎄 헤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양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13절에 다 드러나서 저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살아났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말씀으로 지금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났는데 옆에 사람들이 도리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에스겔 말씀으로 세상에 이렇게 제가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똑같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는데도 깨닫지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딱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밀의 책입니까? 똑같이 글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 얘기로 받아들여서 너무 기쁜데 옆에 사람들은 무서워 이렇게 돼. 예, 뭐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남편 죽은 것만이 망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비밀의 책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한 사람에게는 들리고 한 사람에게는 전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린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손을 얹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들립니까? 아이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진리니까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이 비밀의 책입니까? 열린 책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거듭나기 전과 후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그럼 이거 비밀의 책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열기 위해서는 울어야 한대요. 우는 것밖에 길이 없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이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사도가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어야 돼요. 성경책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울어야 합니다. 천사라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학벌과 지성과 이성이 다 모여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에스겔 2장 9절을 보면 내가 한 손에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자 편에서 보면 이 성경이 꿀송이 같은 책인데 로마 입장, 세상 입장에서 보면 성경책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책이에요. 남편이 죽은 날 그 말씀은 저에게 꿀송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렵습니까? 예. 자, 쉽게 말해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완전 성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위로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다 책망하는 너 틀렸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 편에서 보면 밤내 야단만 치는 책이 성경책이고 믿는 자 편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책이기에 꿀송이에요. 예, 성경은 위로하지 않고 날마다 책망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밥 먹어라, 이따 까라,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 가만히 있고 계속 더 자라, 단 것만 먹어라, 영화 가라,
그냥 언제나 아유 엄마 널 사랑하잖아, 극장 가, 게임해, 그냥 뭐 영화만 봐, 놀러 나가, 이렇게 하면 얼굴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어 사랑해 엄마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라, 학교 가라, 랄랄랄라 그냥 뭐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아라, 마귀 할만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얘기해도 밤낮 여러분들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이제 재앙을 주시겠대요. 인봉을 뗄 때마다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는 진짜 너 맴매한다 이거예요. 일곱인 재앙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계속 오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오진 않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게 계시록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책 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아주 그냥 계시록 할 때 딱 1,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예, 무섭다고 안 와요. 그리고 또 새가족 전도하려면 계시록 끝나면 간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조차도 성경조차도 얼마나 기복적으로 읽는지 몰라요. 어떤 책을 하면은 아 사도행전 하면 부흥이 돼? 뭐가 막 성교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기복이 깔려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9.11 사태를 보면서 야 최고의 문명인 바벨탑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갑작스러운 이 공격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망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인봉을 뗄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은 반드시 망해가는데 망한다고 제대로 알려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도 천재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애인도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예, 그냥 다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은 왜 읽느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성경은 왜 읽느냐. 예, 그러나 구원받으면 그 나라의 말이 사모가 되고 그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이 지겨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무섭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읽게 해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 수준에서 안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제 그럼 누가 깨달을 자입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예. 이 시대에 그 로마의 지성과 이성이 총망라되어도 이제 인을 뗄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한처럼 우리는 울어야 돼요. 내 옆에 뭐 박사 뭐 다 있어도 이 성경이 안 깨달아진다는 걸 알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읽고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로마 같은 사람과 동업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인데 가치관이 같지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가 인을 떼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로마 같은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비밀의 책이 열리질 않으니까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왜 안 깨달아지지? 하지 말고 그냥 울어야 됩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자장가라고 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고 지금 덤덤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요한의 통곡도 이해가 안 가고
해석받는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로 눈앞에 구원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못 읽고 못 듣고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귀 기울여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의 눈물만을 흘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울고 깨달아진 후에는 내 식구가 안 깨달아져서 울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씻겨줄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참 제가 많이 정말 울었고 또 일주일 내내 애를 씁니다. 정말 돈 받고 한다면 이 고생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니 또 옵니다. 제가 얼마나 깨닫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듣고도 안 들린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또 눈물이 나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또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 날마다 우리는 예, 이렇게 이제 이거 거의 다 알아들을 거예요. 하도 계시록을 벌써 이제 이 두 번째 하니까.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또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하늘나라는 내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 같이 있지만 그 집에 있다가 자꾸 보면 어느 날 같은 언어를 쓰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땅에서는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다가 그래도 교회 와서 울면은 그 눈물이 구원의 눈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목사님이 왜 우냐고 조롱했던 분들께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성경대로 제가 우는 것입니다. 예, 요한처럼 울었습니다. 예, 이 정말 열자가 없어서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평생에 세 번 우는 것이라면서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도 저를 조롱하고 부인을 조롱하면서 왜 우냐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울어야 합니다. 아셨죠? Do you가 understand 했습니까? 예, 진짜 우리들 교회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울림교회로 이름을 막 바꾸고 싶습니다. 예, 새울림, 헌울림 뭐 해가면서 예,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울었어, 우리 아빠 나 때문에 울었어, 우리 목자님 나 때문에 울었어,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울었어, 이렇게 기억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 좀 나눠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맨날 남편이 나 안 사랑해줘서 울었어요, 자녀가 내 말 안 들어서 울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울었습니까? 네 번째는 비밀의 책을 여실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오늘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예.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비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24장로 중에 한 명이 도리어 요한을 위로합니다. 이제 요한이 막 울고 있으니까 요한도 24장로라는 지체가 있네요. 장로들은 요한을 위로하면서 그 책을 열 수 있는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는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고 모든 회방과 방해를 물리치고 큰 능력을 가진 자이며 그 사람의 이름이 유대지파의 사자로 불린다고 했어요. 그럼 유대가 누군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유대는 유다를 말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유다는 찬양한다, 고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는 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나가니까 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유다가 누군지 또 여러분들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해야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넷째 아들인데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아들 요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콩가루 같은 찌질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오늘 만드셨대요.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성경을 해석한대요. 이 유대 그 유다 같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대요. 자, 다시 보십시다. 야곱은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인 줄 알고 걸어갑니다. 유다가 예수님 만난 건 알았어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수치스럽고 찌질하니까 주님 만났어요. 38장에. 그래도 총리 요셉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기네 딸 먹어 살리지 효도하지 막 이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단의 목을 잡는 것은 총리 요셉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유다는 자기와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신전 창기하고 저기 이제 관계를 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그게 며느리인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며느리를 불태워 죽여라! 이랬는데 며느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얘기는 내가 가늠한 게 아니라 이 집에 아들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종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내가 시아버지에게 온 거다. 예. 윤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똑같이 아버지하고 가늠한 딸 롯, 거기는 저주받은 가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위로 보면 뭐가 옳은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근데, 이때 유다가 자기 죄를 보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로 들어가고 해서 그 영적 기업을 이어가라는 영적인 뜻이 있는데 아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을 안 줘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고 며느리가 왔는데 이거를 맞다. 유다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며느리에게 영적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을 보고 네가 나보다 옳다. 그 창세기 38장 26절에 아주 가장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경의 인봉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이 성경의 인봉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사자라 그러지 않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내려가서 수치를 겪고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 울 수밖에 없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를 보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처럼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잘 아는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 너무나 환난 속에서도 그 여자를 끊지 못하는 연약을 보았습니다. 이 유다나 다윗이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뚝 섰다 이 얘기입니다. 유다와 다윗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중독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가. 근데 이 유다와 다윗 같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 성경이 자기 말로 들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들께 또 나눔을 하나 올려드리겠어요. 저는 불륜의 죄를 끊고 싶었지만 죄도 없고 그저 수치스러워 우울과 무기력으로 지쳐 있었고 하나님 만나 주시던지 그냥 정말 왜 이렇게 안 끊어지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걸어와 등록했지만 영적으로는 기어왔다고 기어와서 첫 목장에서 오픈하고 숨이 쉬어졌습니다. 저는 바람을 핀 아버지를 정죄하며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륜녀가 되면서 세상에 죄 짓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도 어느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아버지에 대한 정죄를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여자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오픈하면서 이분은 겸손하게 이제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성경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런 걸 깨달으니까 수치스러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서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찌질하지만 이것을 오픈하고 났더니 용기가 생겨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막 그냥 사자 같다잖아요. 저도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나니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솔직할수록 저에게 힘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꾼 거는 요셉인데 마지막 꼬리는 이 찌질한 유다가 했습니다. 1, 2등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처럼 소위 영적인 곳에서는 유다가 1등을 했습니다.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요셉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가 형제들을 다 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제의 찬송이 되고 모든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십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유다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왔던 얘기가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했어요. 그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을 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이미 어린 양이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 취한 두루마리 책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는 완료 시상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어려도 돈이 없어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울었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요한은 울어도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으셨고 열 수 있었습니다. 49장 11절에서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들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들 포도즙은 너무나 맛있잖아요. 나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만이 밟혀서 먹힐 뿐입니다. 유다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밟혀져서 먹히는 자기 희생의 축복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자원해서 합니다. 밟힌 후 즙이 되어서 먹혀지는 축복과 어린 양이 이 죽임을 당한 축복을 통하여서 신약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이분이야말로 성경과 이 비밀의 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곱 뿔과 일곱 눈에 이 권세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이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내가 죽고자 하면 나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모든 환상과 계시의 말씀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임을 당했으나 서 계셨습니다. 죽었으나 산자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산 예수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위해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열릴 것이고
로마와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비밀의 책이 될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똑같은 한글을 보는데도 60, 70 평생 내내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안 알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대 상황과 각자 집안의 사연과 저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봉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금방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의 문화와 집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옳고 너는 틀리다.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틀렸다. 예, 로마도 알 수 없는 이 성경을 어떻게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공동체 나눔이에요. 얼마 전 손자들과 손녀 하나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아이의 엄마인 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갈지 의논하였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른 사람과 전화하는 꼴을 못 보는 남편이 누구와 전화하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자를 무시하는 가풍과 본인 스스로도 여자를 무시하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기면서 나아지겠지 하는 인간적인 소망으로 견뎌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크게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화였는데 남편은 여자가 무슨 전화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화를 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여자 말을 듣고 사는 남자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남편 앞에서는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연한 일로 여기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비굴한 모습이 몸에 배어있던 제 자신을 보는 순간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참고 잘해야겠다는 마음이나 남편을 고치는 것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이 특별한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퇴락한 것을 중수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당대 믿음으로 기독교 가치관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서 남편이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며 흉내를 내보려고 했지만 이 굳어진 자기만의 사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이 부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시하게 되는 이 여자라는 존재, 예, 남편 앞에서 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잘 당함으로 이 고리를 끊게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시대 상황의 피해자이고 그 집안 문화의 피해자입니다. 예, 50, 60이 예, 넘어서 예,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여자를 무시하는 이분이 글쎄 여자 목사 교회에 왔네요. 예, 그런데 왜 왔겠어요? 사업이 망해서 왔지요. 그러나 워낙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많으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예, 오늘 로마가 깨어지는데 313년이 걸린 것처럼 예, 우리 대해서 그것이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런 깨달음이 임봉을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때도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비굴하게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벙어리가 돼야 될 때인가, 책망자가 돼야 될 때인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봉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 벙어리가 될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남편이 평생 믿어도 안 되는가? 그런 부분에 깨달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화와 시대 상황과 그 집안의 문화와 사연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임봉을 열어주시는 것이 비결이니까 이제부터 이 남편을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임봉을 열어주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결단과 적용을 뭐라고 했냐면 첫째로 남편이 저에게 욕을 하는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끝날 때가 있겠지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인본적으로 나아지겠지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성경이 틀렸다고 할 때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만 갖겠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썼습니다. 세 번째는 또 전화하는 일이 있어 남편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큐티를 하면 성경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인봉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봉을 열어주시는 것이 늘 인류 문화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남편이 전화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인봉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인봉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성경책은 비밀의 책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열자가 없어서 울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열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유다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성경을 연다고 그랬어요.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 성경이 내 얘기다 들립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열 수 있다고 합니다. 희생만이 말씀 이해할 수 있고 밟힐 때 내 인생의 종말까지도 알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으면 우리가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봉을 떼서 알게 되니까 저절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귀한 성경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사랑하는 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을 고백합니다. 옛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은 바빌왕의 역사와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도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목자님이 들려주시던 이 성경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어머님이 흘리시던 눈물 부모님이 흘리시던 눈물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과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와 모든 선생님과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비밀의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연약과 죄를 보게 되어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희생하게 해달라 이것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또 4대째 모태 신앙이며 교회와 학교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말씀도 하나도 몰랐으며 로마의 가치관처럼 이기고 이기는 데 익숙해져서 하나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도 없고 나도 속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이런 성경의 인봉이 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어머니의 삶이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성경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용광로 같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처럼 낮고 낮아져서 밟히는 일이 저에게 왔을 때 드디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인봉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왔고 얼마나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쳤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선한 얼굴을 하고 반주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나팔소리로 불어주시니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울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저는 깨달았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또 웁니다. 주님 이렇게 어렵게 정말 제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닌데 내 옆에 사람들 보고 당신을 왜 못 깨닫느냐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전적인 은혜로 말씀을 깨달았는데 주님 내 옆에 모든 식구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식구들이 못 깨닫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더 울어서 애통하며 더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로마의 313년이 될 때까지 안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서 안 돌아오고 할지라도 안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인정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인봉을 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간 후에 어느 때에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 유골이 산 사람 200만을 인도한 것처럼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방문해줘서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시던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며 나누며 기도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이 비밀의 책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욕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